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붙드셨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 심령이에 그리스도에 대한 귀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 미가엘 내려주시고요. 여호수아 21장. 아, 신앙 고백을 안 했다고요? 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여호수아 21장에 대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살필 구성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이 분배되어졌죠. 땅이 다 분배되었는데 특별히 네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파도 그들이 살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농사짓고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레위 지파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살아갈 때 일을 하다가 또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할 처소가 필요했고 또 레위 지파가 무엇을 다스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오는 그 제물들을 어떻게 관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뭐가 필요했냐? 들이 필요했던 거죠. 가축을 가져오면 가축들을 있다가 때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도 이제 땅을 분배해 나가고 또 들을 분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48개, 그러니까 42개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이 있는데 6개를 향하여서 이제 도피성을 주므로 48개가 이스라엘 성읍이었던 거 우리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45절 먼저 보고 정리합시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21장 45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땅 준다 그러더니 자손 준다 그랬죠? 그거 이루어졌죠. 출애굽기에서. 땅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그 가나안 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일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뭘로 풀어요? 선한 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림자이니까 신약에 와서 선한 일이 뭐냐? 우리들에게 언약하셨던 자손 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거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이 구원 얻어서 자손으로 자꾸 이뤄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하고 두 번째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일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선한 일이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막 기생, 라합이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더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경 자체 하나를 보고도 아 인간의 행위에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선하고 인간의 행위에 의존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선한 것으로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선한 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생으로 와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을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과 윤리로 도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요? 마음속에서부터 늘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겠느냐 그렇게 얘기고 선한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요 약속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이 나오면 선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라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나가리라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이 뭘로 나옵니까? 선한 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한 것이 선한 일인데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없이 다 응하였도다를 통해서 여러분 뭐 생각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것 실체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응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1장 1절서부터 3절 보자. 자 네, 땅을 다 이제 마치시고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 가나안 땅 들어온 거죠.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과의 성읍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들 가축 먹일 그들이 아니라 그 들을 달라는 거죠.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인들에게 과할 성업들을 그들에게 주라 그랬죠. 기업이 없는데 레인들에게 또 뭘 주래요? 성업을 주라 그 얘기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 속에.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뭘 주래요? 들을 뭐 주래요? 레인들에게 주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과 동일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성읍을 주면 그들이 살 터전이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곳에 들이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4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다투는 거죠. 너희가 레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게 도망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 있고 그 위에 42 성읍. 그래서
6개 합쳐서 48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죠. 7절. 너희가 레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인들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고 주고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들에게 줄지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약속이 들어왔죠. 그럼 레인들이 하나님을 숨겨드리는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레인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무너지게끔 되어졌어요. 그 레인이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레인들에게 줄을 성읍하고 그리고 들을 줄 아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레인들이 뭘 요구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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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주라고 했던 성읍을 주시고 뭘 달라고요? 들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성읍을 주고 땅을 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거처할 성읍이 필요했고 백성이 재물을 가져온 가축을 먹일 들이 필요했기에 모세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에게 거처할 성읍 주라 들을 주라 명하신 것을 요구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 21장 4절. 자, 그래서 그 핫 가족을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들로 13성읍을 뽑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레위 자손 속에 지금 레위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여기선 그핫이라고 나왔는데 민수기에서 고핫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발음에 어떤 예, 연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 5절에 보니까 그 13성읍을 그 남은 그핫 자손, 고핫 자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4절에서 첫 번째로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늘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막에서 가까운 자리에 누구를 놨죠? 레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중에 레위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을 가장 가까운 성막 옆에다 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처지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위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레위는 창세기 38장에 세검에 대해서 디나에 대한 사건을 인하여서 누구죠?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야곱이 그 레위를 향해서 뭐 했어요?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었냐? 이스라엘의 장자를 바꿔서 레위 지파를 뺏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죄인된 우리거든요. 율법 못 지킨 우리가 레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요?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는 거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받은 지들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일해 나가는 거 축복, 그것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레위 지파를 지금 통하여서 아론의 자손들이 어디에 가까이 있었어요? 성막에 가까이 있었다. 그렇게. 그럼 오늘은 뭐 그럼 목사가 뭐야?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막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머리고 목사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동일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시지 말라고. 우상 섬기듯이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우습게 하느냐? 우습게까지 할 거는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예, 존경스러우면 존경을 하셔야 되고 자, 죽겠다 존경 못하겠다 그럼 기도를 하셔야 되고 애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은 곧 누구에 대한 얘기냐?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막 옆에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5절에 그와 자손이 있었는데 6절 넘어오세요. 거긴 누가 있어요? 기르손 자손이 있었고 그걸 넘어오세요. 7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무라리 자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와 자손을 향해서 다시 또 나누는데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냥 한번 스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레위 사람에게 준 그 성읍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자 9절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절 레위 자손 중 누구를요? 첫 번째 나온 누구요? 그앗 고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4절에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책 4절에 고앗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요.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다시 고앗 가족들에 대해서 첫째로 제비를 뽑았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족이 받은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수를 밝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읍에 대한 명칭들을 향해서 지금 11절 보여요. 11절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그쵸? 유다산지 기르바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의 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성읍과 그들이 가졌던 그 땅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3절도 보세요. 13절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어떻게 헤브론과 그들이요 그러면서 도피성 헤브론의 지명을 얘기하고 들을 줬던 것을 얘기를 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자 16절까지 나오세요. 16절까지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벤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뭐가 나왔고요? 아홉 성읍을 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그냥 살짝 넘길게요. 또 나오죠. 또 17절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러면서 기본 성읍과 들을 줬던 거 얘기해요. 개발하는 성읍과 그 들을 줬던 것을 얘기하면서 19절 넘어오세요. 19절 제사장의 아론 자손 그 성읍이 뭐대요? 열두 열세 성읍이었고 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보세요. 20절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라.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들을 주었으니 21절 곧 살인자의 도피성과 에브라임 삼지 세계인가 들이도다 라고 그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26절까지 자 27절 넘어옵니다. 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자 27절 또 봐요. 레위 가족 누가 나와요?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아들에게 성읍을 주고 들을 줬다는 것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넷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을 바산 골란이라는 성읍을 줬고 그들에게 들을 줬고 어쩌고저쩌고 줬고, 줬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다. 그것이 자 27절에서 해서 예, 어디까지 나오나요? 33절, 32절 보세요. 32절 그렇게 내고 게르손 자손. 자, 32절에 또 나오는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에서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34절 넘어오세요. 34절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 가족 중에게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란 지파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줬어요. 그래서 40절까지 줬고요. 41절로 넘어오세요.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몇 개예요? 48성읍이고요. 또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읍도 줬고 뭣도 줬다고요? 들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48성읍에서는 도피성 간간이 도피성이 있었던 걸 6개를 도합해서 뭐라고요? 48개의 성읍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의 성읍을 향하여서 레위인들이 살고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든지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권, 레위인들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레위는 중보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받음으로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48개의 성읍 중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통하여서 신앙의 교훈을 받고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늘 레위인이 옆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서 48개의 성읍 중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늘 신약을 오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고 성경의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하늘 쳐다보는 것이 없다. 여호와 이렇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말라. 그거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걸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영은 뭐 이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거룩한 영 그리스도인데 영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영이 어떻게 왔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 이제는 요한복음 6장 63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뭘로 온다고요? 영으로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영으로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이니까 아무거나 막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거나 막 들어오냐? 말씀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막 들어온 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신령한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졌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레위 성읍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늘 또 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는 거죠. 그 짐승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죄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둘에 뭐가 있다고요? 네, 짐승들이 있다니까 가족들이. 그럼 신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사는 주위에도 뭐가 있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들은 것만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목사님 막 어떻게도 갔다 오니까 그 노예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해필이 내가 돈이 없을 때 왜 해필은 그런데 그렇게 해필은 그럴 때 만나냐 말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쨍필 깨는 거야. 그냥 베개를 맡으시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네, 그 목사님들이 3만 원이 없어서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내시는 분들도 있다. 근데 자꾸 옆에서 회계 맡으면 축복받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 작년에도 회계를 보셨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말했죠. 결병에 걸리셨다. 노예 일을 나름대로 아유 그냥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잘하고 하니까 아주 꼼꼼하니 잘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신기해. 나 그런 거 못하고 다녀. 그분이 노예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대. 근데 사모님이 백혈병이니까 돈도 못 버는 거지. 성도는 없을지 열병도 안 된다. 아니 30명 먹는 사람이 두 분이래. 15명 선교사 두 분 나가 있고 그러면 13명인데 그럼 우리 교회고 지금 30명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 그 노예장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 3만 원씩 내는 거 너무 어려운.
있는데 거기다 막 믿음으로 막 가져가는 거야. 막 믿음으로 막 가면 하나님 부어주시다. 그냥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셨을까? 요거로 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주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난 창피해서 정말 아주 그냥 툭툭 쳐도 그 사람은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아저씨 교인도 많대는데 저렇게 짜져 말이지. 그래서 많이 주시거나 나오면 그때 대자 총회에다 돈을 내야 된다니까. 나 아주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정말 그 무대 보고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셨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시면 된다. 마음에 감동하시면 영향이 여러분을 깨우치는 것 가지고 하시면 된다니까. 아니 그럼 목회를 거기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10명도 없는 건 그분들이 뭐 예? 안에서 축복을 못 받아서 그린 거예요? 그런 건 몰라요. 그분들이 더 훌륭하죠. 저 10명 가지고 15년 목회를 하라 그랬으면 저 목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아니에요. 네. 저 못해요. 그런 믿음 없어요. 나가서 식당에서 돈을 터뜨리라지 다른 사람이 하시면 되지.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10명이 있다. 안 나가야 돼. 저 못해요. 첫째는 지쳐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공부해서. 아니 그랬지. 그거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돈 생기면 밥 많이 사줘야 되겠다. 그런 내부 믿음, 그런 쓸데없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거 주셨다니까 이렇게 주셨다니까 이렇게 주신 것 갖고 해야 된다니까. 다시요. 자요. 다시. 이스라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국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유인의 영향권에서 있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영양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뭐 어디 있냐 이거 어디 하늘에 계신 성경에 있고 여러분이 주어진 이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되고 이것이 해석이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다시 보여요. 여호수아 19장 51절 보세요. 제사장 엘르에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한데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더라 그랬죠. 땅 나눈 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땅 나눠주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눈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20장에 뭐가 세워졌어요? 도피성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요?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21장에게 21장을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 6이 필요했고 42 성읍이 주어지므로 땅 나누는 일이 완결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주는 거 그들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게 48 성읍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누구를 가까이 해야죠?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성막을 향해서 가까이 하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너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지라도 도피성 되시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양권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48개 성읍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레위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뭐예요?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죠. 유인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잘 먹고 잘 살라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 중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고 그들의 곁에는 피난처 되시는 육계의 네, 도피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냐 그 얘기죠. 죄만 지면 그걸로 가면 되니까 그들 가까이는 제사장 지파와 성막 곧 하나님의 수종들은 레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면서 서로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아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거죠. 늘 우리 안에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들 가까이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면서 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게끔 하는 거라. 하나님을 신약에 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늘 누가 있다고 성목이 늘 도피성이 있었다. 늘 레인들이 성읍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신약으로 예수를 안 풀어도 여러분 충분히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까이에 누가 있었어요? 레인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인들이 지도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워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인들은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누구에게 줬죠? 예,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예물을 오늘도요. 주의 전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복으로 주셨던 것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막이 있었고 도피성이 있고 레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어떤 사건들이 생겼느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 시대를 향해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열조들이 다 죽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른 세대는 누구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조금 이따 들어가겠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요? 구약에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와지지 그 말씀을 모르는데 그런 믿음을 쭉 써서 알아요. 절대 알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인재의 상태 속에서 장로들의 유전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21장 35절 보세요. 사사기 21장 35절. 사사기 21장 35절. 맞나요? 21장 35절이에요. 25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다 속여 내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인지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뭐요? 그 소견대로.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요? 여러분의 소견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에 충성을 하시나. 그래서 결국 소견대로 옳은 대로 어떻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악울한 시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저도 시시대대로 그런 어떤 감동이나 감성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감동과 감성을 향해서 늘 쫓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지각이 있는 것만큼 나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나가려고 하죠. 감동이 안 와도 감성이 안 생겨도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면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예, 기쁘고 즐겁고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감동은 어떻게 불가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지각이 열어져서 알아가는 거지 그렇게 감동하심의 역사는 없다. 내 찬양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사실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찬송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한 부분을 향해서 오는 거하고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말씀이 열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 들어온 것은 하늘과 땅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시키고 감동을 받게 하고 감성을 받게 하는데 그냥 찬양 많이 해가지고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막 예, 기도도 많이 하게 해가지고 감동도 많이 이게 교회를 이끌어가기 더 쉽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감동을 하심은 없었지만 분별을 잊자.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했다니까 들어와 있다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들어와 있는 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아 그거지 그거지 여러분이 깨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보여지지 않아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사기 다시 볼게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놀라운 건 뭐예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거니까. 사사기를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나 제사장의 얘기나 유인들의 활동이 그것이 암울한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와 안에 들어갔는데 성막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없다니까요. 레인의 활동도, 레인의 활동이 뭐였어요? 쳐부었다는 거 하나. 그래서 살인 토막내기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겠다는 그 얘기 하나 레인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어디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대 가서 찾으시고 아, 세상이 어떻든 간에 무슨 상관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지 내 안에 성막 내 안에 도피섬 내 안에 내 지파들이 내 안에 늘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인간의 연약함 속에 머물렀을지라도 그 차원이 어디래요? 주님의 선하로 주님의 주권으로 돌아와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돼. 머리에 드는 거면 소용없어요. 그거 교만만 하다니까. 아유, 저 복음이 아니구만. 그 복음이 아니면 어쩌라고. 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에 대한 은혜가. 자, 사사기 1장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넓게 쫓아내지. 그 철병거가 뭐예요?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이 갖고 있는 그 철병거가 뭐예요? 율법이지 뭐예요? 율법으로 율법이 힘이 되어진다 했더니 여러분. 지키면 복한다. 지키면 만사형통한다. 지키면 복준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가 자빠지는 줄 모른다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걸 몰라요. 철병가가 있으니까 쫓아내면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소리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율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20절 보세요. 20절. 우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21절 베냐민 자손은 에루살렘에 거한 여부스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에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이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쫓아내는 거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 복음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고 앞으로도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생명을 낳을 것을 기대하는 자가 누구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가난다. 이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 말기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거 있죠. 그래서 목이 부러졌다는 걸 여러분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특히 뭐가 중요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 때는 이 희기가 어떠냐? 야,
하나님 말씀 희한찬란하거든. 이렇게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희한찬란한데 희한찬란한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못 부러졌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희한한 말씀. 희귀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 없었던 것을 희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불량배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두 아들 두 아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풀어가고요. 그래서 엘리제사 등이 결국 의자에 앉아서 뭐 했어요? 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 지금이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니까 선악으로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진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 대제사장 됐던 엘리는 그랬지만 누가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쭉 신약에 진리가 없으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암울할 수밖에 없고 악순간을 순간순간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성막 제사장 위 그리스도가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사사시대다. 성막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고 도피성이 내 안에서 운행되지 않고 레인들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사시대.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뭐야 제사장이 뭐였어요? 신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첩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첩치하는 사건은 어떤 데에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 말고 진리 말고 세상을 쫓는 거 율법을 쫓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첩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프라이티 아니 우리 여자가 무슨 또 첩을 취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징이다 의미다 비유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21장 4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5절 오늘은 그 내용이에요. 21장 45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준다는 거 가나안 땅 준다는 거 누구에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죠. 땅 주신다. 12장서부터 가나안 땅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 응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당신의 계시성을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이 다 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거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들어오게 했다.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온다는 거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삶의 때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안식.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시죠? 아 평안보다 돈이 좋다. 예, 확실히 돈이 좋아. 좋은데 여러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요새 주위에 보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죠. 내가 어저께 가보니까 그 노회장님은 뭐 했느냐면은
그분은 당신 마누라 살려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불어지고 일을 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 국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봉사하면서. 그럼 국회의원들 눈에 띄고 봉사하고 교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발품을 팔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완치가 됐는데도 약을 잡수셔야 돼요. 너무너무 그 약이 독해가지고 얼굴이 뭐 근데 그 약 때문에 이 뼈가 다 녹았어요. 너무너무 난 존경스럽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건강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상황. 여러분, 안명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안명환 집사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아시죠?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골수 검사를 받아서 조금 괜찮으면 항암 주사를 안 받고 단적으로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분이 워낙 예민하고 특이한 그런 그거를 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에 치료 받을 때도 그렇게 의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아마 우리 그 양반 우리 노예 그 목사님 젊었어요. 그분 애들이 국민학교 다닌대. 사모님이 그분도 그러면 어쩌냐 그냥 걱정스러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써요. 그런데도 일을 하겠다고 그 주의 일을 하고 그 노예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당신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냥 조금 짜증을 내더라고.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래가지고 전화도 나는데 예, 전화도 못했거든요. 다른 분이 대신했지. 내가 해야 되는데 난 그런 거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근데 많이 그냥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그렇게 해주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가정에 여러분 그런 노예일, 교회일도 아니고 노예일이라면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의 몸이 믿음이 아시죠? 얘기. 요새는 안 물어봐서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무슨 죄가 없어.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면서도 그 은혜도 모르고 그 감사도 모르고 더 많은 것들만 필요로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가슴을 쳐야지. 그것밖에는 되어지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 주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노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그 세계를 보고 마음이 슬펐고 공급은 찾아오고 나같이 하나님 어리만 키우다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함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나 그런 거 구하라고 구하지만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이 필요하면 그걸 위해서 그렇게 구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보세요. 맨날 내 문제만 그러니까 안 했잖아 주님이. 네? 아니 제가 돈 기도를 다 해봤다니까요. 그분들을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 기도를 다 해봤어요. 하필이면 가난할 때도 그런 데 들어가도 사람들이 정말 돈이 이렇게 필요해. 내가 무슨 목회의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말 많은 그런 생각이 나죠. 절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지나가는 오늘은 내 얘기도 지나가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 주고 찾으시고 우리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 못 지키니까 죄인이잖아요.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고 죽는 게 마땅한데 그러니까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넘쳐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리는데 내 인생의 여정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또 기도를 주님의 선한 일을 한번 욕심을 내보면 어떨까? 저는 노예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분을 하나님 때문에 네, 뭐 그런 데를 만나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 땅을 분배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살아계신다다.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내 생명을 놓고 다 이루시고 성취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해서는 네, 잘못 적어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두루 왔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자 히브리서 4장 8절 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줬어요. 평안을 줬거든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이 성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사사기가 있었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안식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사사기 같은 시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가 간섭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했던 것처럼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달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날이 와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자, 여호수아 21장 44절 한 절 더 하고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에서 누굴 줬어요? 안식을 줬어요. 그림자다 그 얘기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요.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붙이셨기 때문에 대적을 어떻게 붙이셨도다. 모든 대적을 당할 자가 없었도다. 누구를 인해서? 여호와의 언약이었어. 그러면 신약에 누구를 인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무너질 것을 이미라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곳마다 어떻게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절하고 끝내겠습니다. 너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 그럼 왕은 뭐하는 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통치하고 다스려요. 무엇으로 다스릴까? 복음으로 진리로 다스려 나가야 돼요. 아, 율법을 쫓아내고 율법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를 담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뭐 한대요?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함께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안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 연약하니까 때가 되시면 하시겠지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완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르니까 그런 거지 하는데 그랬다. 아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여리니까 가정 속에 있는 것뿐이지 성장한 자로 장성한 자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